공포 때문에 보초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역시 공포 때문에 보초는 무기를 들어 올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상사가 소리쳤다. 당신들 네 명만 내려와서 시체를 가져가! 그러나 눈먼 재수자들은 보거나 셀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섯 명이 앞으로 나왔다. 넷이라고 했잖아! 상사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눈먼 재수자들은 서로 만져보고 다시 만져보았다. 이윽고 두 사람이 뒤에 남았다. 나머지 네 사람은 밧줄을 잡고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되게 불쾌하고 역겹고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이런 사회가 있다면은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공감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좀 그걸 봐서는 사람이 좀 성악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본성은 정말 동물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깡패, 눈먼 깡패처럼 총만 하나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뭔가의 힘이 나한테 있다면 환경이 주어지면 누구나 사악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물론이고 그래서 무섭고 전 눈이 오히려 인간에게 있어서 독이 될 수도 있고 독인한 존재를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보고 자극을 느끼고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서 또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도 일어나고 뭐 강간이라든지 강도 뭐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범죄가 각종 범죄들이 만연해 있고 사회에서 아마 이런 거의 발단은 우리 시각의 예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이 백색 실명이 영혼의 병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 영혼의 병이라면 눈먼 주검대의 영혼은 지금 몸에서 빠져나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무슨 일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악한 일을 하지 않겠는가?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그것이 가장 하기 쉬운 일이므로 눈이 먼 사람들은 하나 둘 공포에 못 이겨 폭력과 배신 그리고 비도덕적인 욕망들을 서슴없이 펼쳅니다. 모든 걸 볼 수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해가는 거죠.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인간은 사악하고 거친 본성만이 지배하는 상처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일주일 뒤, 눈먼 깡패들은 여자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냥 우리에게 여자들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특이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예상치 못했던 이 요구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 항의하는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 말을 들은 당황한 병실 대표들은 즉시 병실로 돌아가 명령을 전달했다. 우병동의 세 병실과 좌병동의 두 병실, 그리고 바닥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마저도 만장일치로 그 모욕적인 요구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맨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낯선 사람들에게 몸을 내주는 수모를 당하게 할 수는 없다고 선포했다. 그녀도 그럴 마음이 없었고
남편도 허락하지 않으려 했다. 존엄성이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결국 인생이 모든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자 의사는 그들 모두가 굶주리고 오므레티도 피고 이에 시달리고 빈대에 물리고 벼룩에 뜯기는 상황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 역시 내 아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적나라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점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인정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런 혼돈의 상태 속에서도 그 세 가지 하여튼 성욕이나 식욕이나 뭐 하여튼 그런 욕구들은 꼭 충족은 해야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인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